최시라! 최시라! 나는 최시라, 하이라 소리 하이라 소리 진짜 많이 들어. 아 진짜? 아, 나한테 그래? 최수종 씨 잘 있냐고 막. 아, 진짜야? 웬일이야? 둘 다 모르는 거야. 어, 하이라 뭐 배우지. 나 누구라는 줄 알아? 빅마마. 어떡해. 아우 빅마마 씨 오랜만이에요. 아니 우리 여행은 일단 컨셉을 말씀드리면 진짜 원하는 대로예요. 원하는 대로. 우리 이제부터 뭐 할까? 아, 먼저 돌아다녀야지. 아, 일단은 그래야 맛있게 먹어. 언니는 지금 뭘 많이 먹고 와서 그렇지. 빨리 계란 먹어. 아, 먹어야지. 야, 네가 안 먹을래. 안 먹을래. 일단은 낙지도 있잖아. 지도를 하나씩 드릴게요. 우리가 지도부터. 정민 언니 안 드려도 돼요. 그래. 어, 나도 몰라요. 예? 낙지도 괜찮겠다. 여기가 가다미가 잘 잡힌대요. 납세미? 납세미. 납세미 잡을까? 납세미. 나. 맛집 투어. 아, 맛집. 맛집 투어. 지우는. 난 둘 다. 어, 또 하고 싶은 것도 딴 거 없었어. 바닷가 오면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어. 오케이. 어. 나 언니가 하려는 대로 하려고. 어, 그냥 마음 비우고. 아, 좋아요. 좋은 게스트들. 하자는 거. 먹으라. 가자는 거. 아무 계획 없어, 나도. 오. 맛집이 요 근처에 또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문어, 탕수육. 여기 맛집이 있고. 어제 와봤어요, 여기? 아니, 아니. 동해는 처음인데, 아, 예전에 한번 와보고. 지우야, 막내는 이래야 되는 거야. 걸어서 6분. 근데 내가 뭐? 지우도 잘하잖아. 뭐? 지우도 잘하긴 해. 지우 간다. 지우 간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고.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초심을 잃었어. 아까 고맙다고 할 때는 언제. 아니, 아니요. 요즘에 너무 감동받고 고마워요. 너무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하자고? 뭐 하자고? 먹으러 가자고? 태양길을 걸으시고. 네.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한 3개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중에서 골라주시면 돼요. 매번 그렇게 해드려요. 그리고 문어가 또 유명해서 문어 탕수육. 또 문어 짬뽕, 통문어가 들어가 있는 짬뽕도 있고요. 문어 짬뽕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물에 간장새우장 잡채덮밥도. 근데 거긴 또 뷰가 좋은 맛집이 또 하나 있고요. 그건 저녁에 좋다. 저녁에 그럴 때 좋죠. 괜찮고. 저녁에. 아이. 그리고 또 하나는 때는... 로컬 맛집을 준비했어요. 여기는. 어, 좋다. 난 로컬 맛집 좋아해. 네, 여기 연탄불에 생선을 굽는 데인데 지금 조금 덥기는 하죠. 낙지. 문어 맛있겠다. 문어, 그러니까. 문어 짬뽕. 문어 짬뽕. 문어 짬뽕으로 갈까? 아, 여기 알겠습니다. 11시에 오픈해서 지금 막 오픈을 했어요. 근데 여기가 힙해서 지금 빨리 가서 줄을 서야 돼요. 어디 식당? 네. 어, 그럼 빨리 가서 식당으로 가야겠다. 가면서 제가 배낚시를 예약을 네. 하고. 자, 이제 떠납시다. 네. 갑시다. 완전 근데 오늘 해가 안 나서 걷기엔 더 좋다. 너무 좋다. 아, 그러니까. 아. 어머. 이름 절대 보여요. 왜 이렇게 젊게 보여요? 위에. 삼척보다. 아, 예. 반갑습니다. 최시라. 나는 최시라, 하이라 소리. 하이라 소리 진짜 많이 들어. 아 진짜? 아, 나한테 그래? 최수종 씨 잘 있냐고 막. 아, 진짜야? 웬일이야? 둘 다 모르는 거야. 어, 하이라 뭐 배우지. 나 누구라는 줄 알아? 빅마마. 어떡해. 아우 빅마마 씨 오랜만이에요. 근데 조금 비슷하셔. 그러니까. 이 코 짧고 이러는 게 비슷한 거 맞아. 어? 아 다 왔어요. 어. 아 여기 있네. 네 여기 저기? 탕수육 어, 봤습니다. 줄 서나 봐. 벌써 줄 쓴 거야? 요즘 힙해서 어머. 줄을 좀 쓴다고 하던데 아, 지금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오픈 시간에 와서 대기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29팀, 30팀. 아 대기 등록은 저희가 했고 그리고 대기 48번 가 그러면 얼마나 걸어야 될까요? 말이 더 말이 안 나오네. 어, 지금 네. 저희는 그러면 네.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되게 3시간은 넘게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아까 예약을 했는 줄 알았지. 12번이요? 용돈 했어야지. 뭐지 너무 리얼 쌩인가? 암만 이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나? 진짜 진정한 자유 여행이구나. 그런 생각 들어서 좀 약간 당황했어요. 한 시간 기다리래. 그러면은 죄송해요. 제가 이래라. 여기는 예약도 안 해준대요. 알아.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딴 데 가서 맛있는 걸 먹여야 되는데. 아니면 생선구이 집을 가실까요? 아니면? 여기가 이 로컬 맛집이에요. 생선구이 맛집이고요. 어, 맛있겠다. 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걸로 바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생선구이 집은 안 기다릴까요? 어, 아까 오다 아까 보니까 자리는 안 기다리긴 있었어. 하더라고. 그래? 네, 그럴까? 그래도 돼. 다 생선집으로 가. 자, 우리 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옮기겠습니다. 다음에 오겠습니다. 어이가 없네. 이게 오픈 전에 와야 되네. 오픈 전에 주는 것도 아닌데. 빨리 내가 먼저 가서 이걸 해놨어야 돼.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생선구이집도 내가 뛰어가 봐야겠다. 아, 진짜 예약도 안 해주셨군요. 역시 진짜 찐이었네. 여기였나? 혹시 여섯 명인데 지금 자리가 될까요? 어, 방이다. 어, 방이면 더 좋고요. 아, 고맙습니다. 네. 아, 자, 방. 방으로 들어갑시다. 좋다, 좋다. 방으로. 여기가 현지인 분들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옹집 맛집이라고. 아, 여기가 현지인 맛집이에요. 맞아, 그런 데 가야 돼. 그래, 맞아. 나물도 맛있다. 응, 기도 깜빡이야, 기도. 어머머! 어머! 와우! 아, 대박. 너무 잘한다. 어머! 이번엔 중짜리 맞나요? 어머! 어머머! 어머, 세상에 너무 맛있겠다. 뭐부터 먹어야 될까? 다 뜨거. 여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었는데? 근데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잖아. 싱싱하고. 어. 연수 생선 그래도 좋아하지 않아? 아니야, 연수가 이렇게 바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우리가 좀 발라주자, 연수. 이게 발라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연수야, 이것 좀 먹어봐. 응, 아유, 먹어. 이거 하나만 먹어봐. 이거 너무 맛있다. 자, 연수야, 이것도 먹어봐. 배려해 봐. 그래서 아, 진짜? 내가 시킬게. 아니, 내가 시켜줄게. 아니야, 이게 해물 안 좋아해. 바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우리가 좀 발라주자, 이렇게. 이게 발라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이 와중에 먹기 여념없는 우리 최지우 씨. 맛있으세요? 생선 바르기 선수신가요? 어쩜 이렇게 잘 바르세요, 생선을? 누구 전복 좋아하니 전복 나랑 나눠 먹자. 어, 정말 행복하다 얘들아. 완전 행복하다 진짜. 이런 건 상상도 못할 일이야. 정말 행복하다, 얘들아. 완전 행복하다, 진짜. 네, 진짜 크다. 와, 엄청 크다. 어디 그러세요? 여기다 올렸는데 잘랐어. 여기다 올렸는데 잘랐어. 얼마나 돼요? 얼굴보다 더 커. 어떠세요? 다 괜찮으세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탁월한 선택이야, 우리 오늘. 아니, 우리 생선 이거 많다 그랬는데 안 맞네. 너무 맛있어. 확실히 서울보다 먹거리가 다양하고 우리가 잘 못 먹던 그런 싱싱한. 너무 신선하잖아. 와. 아, 진짜 이 생선 보니까 집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났어요. 이 먹다 남은 거라도 보내주고 싶다. 너무 맛있어서 진짜 잘 먹을 텐데. 근데 남편이 꾸짝꾸짝 음식을 잘해가지고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할 거 아니에요.
막 해주고. 그러면 하선 씨가 몇 번 하고 수영 씨가 몇 번 해요? 거의 뭐 신혼 때는 반반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많이 밀어놨어.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너무 맛있다 이러고. 그렇게 보통 때도 많이 하는구나 수영 씨는. 그래서 애가 좀 버릇이 잘못 들어가지고 주말 아침에 아빠 없는데 막 일어나서 엄마 김밥 아침부터 엄마 오므라이스 막 이래서 어머, 어머. 좀 힘들어요. 그럼 그래야지 아빠 있을 때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첫인상을 물어보래요. 첫인상. 서로의 첫인상이 어땠냐고. 아, 첫인상? 기억도 안 나는데. 기억도 안 나. 진짜 첫인상 기억이 잘 안 난다. 나는, 언니, 난 기억해. 언니는 기억 안 해. 에라는 무슨 패션 그 광고 얘가 싹 웃는데 사진 테스트를 하는데 진짜 피비 케이치인 줄 알았어. 다 난리가 났었어. 다 난리가 났었어. 쟁쟁한 배우들이 다 그 테스트를 봤는데 당연 1위로 얘가 된 거야, 모델이. 아, 진짜? 여러 명이 테스트 받았었어, 그때? 야, 너 진짜 유명한 애들을 다 받았어. 그래. 그래서부터 뭐. 언니, 본명은 얘기해. 아, 그래, 미안해. 나머지 그분들은 떨어지신 거잖아. 아, 이거 나... 촬영인가를 잠시 잊었어. 편집. 네. 유선이는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애기 배우였잖아. 애기 배우? 응. 아, 역 배우. 얘는 그 애기 때부터도 지금 얼굴이 똑같아. 하나도 안 변했어. 이마 툭 내밀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양갈래로 머리 따가지고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너무 나는데 성인 돼서도 뭐랄까 참 예쁘게 늙었다? 맞아요. 저 언니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나중에 80이 돼도 완전 귀여운 할머니 있지. 귀여운 할머니. 너무너무 귀엽고 예쁜 할머니. 그다음에 연수는 무슨 영화 포스터였는데 피아노가 있는 겨울이라고 그 포스터가 동인할 정도였어. 붙이면 다 없어질 정도로. 나도 그건 기억나. 연수 언니 나는 그때 샵에 언니가 그 포스터를 항상 붙여줬었어. 컬러렌즈 꼈지? 컬러렌즈 꼈어. 맞아. 기억나. 그래서 그게 되게 야, 너 기억력 좋다 진짜. 왜냐면 연수 언니가 이렇게 볼 때라 화보 촬영하면 180도로 변해. 연수 언니가 제일 맞아, 그 중에서 맞아. 제일 그렇거든. 맞아. 얘는 공리. 한국의 공리. 공리 같은 스타일이었어. 목도 길어가지고. 한국의 BBK츠, 한국의 공리, 한국의 이자벨 하자니. 지우는 저기 호정이가 너를 데려왔지, 유호정. 그보다 더 전이 우리 처음 매니저가 내가 첫 광고 찍는데 언니한테 광고 해달라고 언니를 나 제일 먼저 데리고 갔었어. 너 화장품 광고. 너 솔직히 그걸 뜬 거 알아 몰라. 인정해라. 그치 그치. 진짜 너무 이뻤어 그때 광고할 때. 그래가지고 진짜 난리 났었지 그때 그 광고가. 야 우리 하선 씨 이 와중에 폭풍 서칭 정말 잘한다. 아 파란색 커버들 와 그게 완전 하잖아. 아 너무 상큼해. 애기다 애기. 애기다. 네가 루아 흉내낼 때랑 똑같아. 너 루아 흉내낼 때랑. 민망하다. 하선 씨 그만 찾아봐. 민망하다. 너무 예쁜데. 그 부끄러운 건 우리 몫이니까. 저게 몇 년 전이냐 우리. 아우 정말. 셀 수도 없다. 얘기하지 마. 너무 너무.